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옳은 것인데 1번 법인의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예, 감독상 명령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나머지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 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무등록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는 청문 안 하죠. 청문은 덜을 청, 덜을 문을 청문이라고 하는데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취소 세 개 반납한다고 했는데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되죠? 지정서는 반납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돼도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산, 사망 이런 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죽고 없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죠. 들을 때도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5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글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자격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에 답 1번이고요. 24번 업무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인데요. 인장등록 위반하면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서명날인 위반하면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 6개월입니다. 임의적 취소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그래서 틀린 것 답 4번인데요. 24번. 자, 업무정지가 15개가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1개월 무공고부터 암기하자고 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그 다음 1.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임의적 등록 취소는 6개월이고요. 확인, 이게 중요하죠. 작년에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는데 올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상반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무항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 범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은 3개월입니다. 기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시작. 지금 프린트 조금 이따 볼 거게 10장입니다. 10장 페이지수 10페이지수는 한 2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백이 많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10장밖에 안 돼. 11장인데 결국 한 장은 공란이 있다고 보고요. 10장밖에 안 돼요. 거기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다 암기하면 전부 다 대가리가 많아요. 이 대가리도 있어요. 이거 위에 대가리 적어놓고 밑에 무슨 대가리인지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가리는 다 외웠는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뭘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대가를 적어놓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24번 이런 게 기출문제 출제됐다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는 25번입니다. 소속공인께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취소고요. 그냥 평소 때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정지 사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 자격정지 이중 금인 확인계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입니다. 이중소속 평소 때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라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위반하면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중금인 확인계 시작. 25번에 그래서 4번은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26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소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어요. 3년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업무정지만 있다고요. 1번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만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앞에는 자격 취소 통보해야 된다 해서 X였죠. 26번에 답 4번이고 27번 1년에 1,000만 원 사유가 아닌 것 답은 5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등록을 취소해야 되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국토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인데 이중소속을 한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중계약서를 적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이중계약서를 적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다. 아까 말했지만 보정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보정설정을 하고 보정관계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지금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차이 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오늘 즉 그 프린트 2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고 어디 틀리는지 틀린 거 숙제입니다. 찾아오세요. 틀린 데가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적어가지고 특강을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좋은 자만 그 엄청나게 필요해.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좋은 자 카메라 한번 보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막 졸면서 했어. 뭔 말인지 졸다가 보니까 끝났더라고. 사람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면 괜찮은데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카메라 샤워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카메라 보면 막 인상 쓰고 한다고. 지금 미화 씨도 좀 카메라 샤워 해야 돼. 근데
카메라 샵을 하면 카메라 보고 막 웃고 이런다고 연예인들은 그 녹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연예인들은 진짜 존경스러워. 그것도 옷 홀라당 벗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거는 옆에서 카메라 감독 다 쳐다보고 막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을 못하니까.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한자, 양수대여 받은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의무 위반. 비밀준수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게 중요하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시작. 27번에 3번이고 28번 네? 27번에 5번 좀 전에 또 5번 안 하고 다른 말 했어요. 4번 예, 지금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27번에 5번이 답입니다. 29번 28번 양벌규정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제 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5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합하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만 양벌규정 적용되고 이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소위 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개업공개사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이 법에 의한 벌금이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사실 단서조항이 신설됐어요.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법조문이 개정된 겁니다.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인데 이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28번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29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2번인데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프린트 거기에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는데 명칭 광반납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오늘 레드님 오늘 프린트해서 오타를 다 다음 주에 다 찾아오신 분은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유사명칭은 1년에 1천만 원인데 무자격자들이 하는 유사명칭은 이건 무자격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 1년에 천만 원.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기재 안 하면 100만 원 이야기가 되려.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된다고 했고요.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이 반납은 반납인데.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개시의무 위반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20만 원.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도 다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냐면 구체적 기준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궁무부터 암기를 했다고요.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시작. 그래서 그 두 분 등록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고 틀린 게 그다음에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휴 폐업 신고 20만 원이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가장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4개가 신고 대상물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죠. 2번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3번 소속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개업공개사 위임증 가져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게 제출만 대행하거든요.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제출만 대행하니까 어차피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그것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속공개사인지 아닌지 다 나오거든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4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조장 방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 없어요.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5번 해제 등의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신고 필증의 정정상을 고치면 되고요. 변경신고는 등기법상 등기신청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0번의 답 3번입니다. 31번 답은 3번입니다. 공동 이 서브노트 찾아보십시오. 공동 매수에서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하죠?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번은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정정 신청이죠? 2번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 정정,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5번에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해제 등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된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다 즉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신고 필증도 즉시 발급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신고하자마자 바로 출력이 가능해요. 그대로 그냥 신고 필증이. 출력은 가능한데 잘못 신고했으면 등록관청에서 연락 와요. 잘못됐다고 보증명 고치라고 연락 와요. 31번에 3번이고요. 32번 옳은 것은 기업 폐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1년이고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 3년 넘으면 못하죠. 옛날 거 가지고. 기억 맞네요. 니연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이사는 이를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5일 이내 보고하는 건 오직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5일 이내고 나머지 다 지체 없이 보고고요. 또 하나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신설됐죠. 실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등록관청은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등록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는 5일 이내 보고 하나 있고요. 매월 15일까지 하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라고요. 디귿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보존이다.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 그래서 디귿 엑스고요. 리얼에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맞습니다. 이게 이 법에 의해서 3명만 이상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죠. 그래서 사기죄도 저지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이런 게 경합범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들은 전세라고 해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면 그거는 사기죄도 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뭐 확인설명금 위반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두 가지가 다 걸렸다면 사기죄 위반 벌금 얼마,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얼마 이걸 분리해야만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리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지나야 된다. 틀렸네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그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 있었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요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만 되면 된다고요. 피한정 후견인이 돼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난다고요. 32번에 답 5번이고요.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 2번은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분묘 설치 기간은 3번에 15년이고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4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아니라 조성한 후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근데 가족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5번 종중 문중 묘지는 미리 허가받는데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문제 또 이런 거 있었죠? 지난주 내드렸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길게 내 있는 거 다 없음 없다가 답인 거 있었죠? 그 답만 없다 찍지 말고 읽어봐야 돼. 그 내용 다 그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다 그걸 몇 번 내드리니까 그냥 없다 답만 찍더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저번에 한 번 더 내드렸거든. 두 번 내드렸거든요. 33번에 1번 34번 외국인 토지법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토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된 게 지금 15일입니다. 국토법에서도. 그렇지만 국토법에 직접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그런데 외국인 토지법에 15일이라는 규정이 있다. 1번은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반대죠. 전자문서는 본인이 해야 되고요. 대리인은 방문신고만 대리인이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계약을 원유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상속 경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군문자야 같이 시작. 이 네 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군문자야 시작. 자꾸 모의고사 풀다 보면 똑같잖아요. 외국인 토지법 매회 나오죠. 중요하다고. 다른 여기도 나오고 제가 내드린 데도 나오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다 나오는 거는. 여기저기 다 나온 건 쉽다 하고 넘어가고 어떤 분은 안 나온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잡고 앉아서 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요한 거 80%만 보시라고요. 사이드에 있는 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는 지금부터는 버려야 돼. 이제 학개론 1, 2차 같이 보는데 계산하는 거 지금 전혀 모르는데 수학적 기초를 배워가지고 하는 거 불가능입니다. 그냥 포기해야 돼.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또 떨어서 잊어먹더라고요. 전혀 수학적 기초가 안 돼 있다면 지금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계로는 한 여섯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올해는 작년에 열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34번에 5번이고요. 3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하자 책임 물을 수 있죠.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답이 3번이고 민법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런데 공유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본등기 할 때만 검인 받습니다. 검인은 검사하고 도장 찍는 걸 검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보면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금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승여 이 세 개만 금인받습니다. 금인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계약은 아니지만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배상명령서 이런 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금인받아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인받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사실상 금인을 안 받습니다. 실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건 교환밖에 없습니다. 판결서나 승인은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금인이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는데 간혹 아직도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인받을 일은 제가 지금 중개업을 한 6년 넘게 했더라고 한 번도 금인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만 저 스스로는 금인받아 봤어요. 옛날에 분양권 전매하면서 금인받아보긴 했는데요. 개업공개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금인받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받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안 받습니다. 본등기 할 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4번은 종중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따라서 민법 판례에 의하면 종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수익하는 행위 사용수익행위가 아니라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이 있고요. 5번 매도인이 한정 후견을 받는 자인지 여부는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가정부분에 가면 떼줍니다. 그러면 후견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떼주겠어요? 안 떼주겠어요? 안 떼주겠죠. 그건 뭘 떼야 되겠어요? 비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떼면 돼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떼달라면 떼줘요. 35번에 답 3번이고요. 36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반드시 출제되겠죠. 1번 양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을 약정한 것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이전도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 지금 등기 명의신탁이고요. 2번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이 수탁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로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이게 소위 1번은 등기 명의신탁이고 2번은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3번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맞고요. 다만 수탁자가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죠.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비록 불법 원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사법고시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까지 출제됐고요.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무효라는 것까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계약 해지하고 돌려달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지라는 건 적법하게 유효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 중간생략 명의신탁이잖아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답 4번이고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권 면동 유효합니다.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명의 신탁일 경우에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36번에 답이 4번인데 다시 한번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금 4번이 뭐냐면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직접 이게 신탁자잖아요. 이 사람이 신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자기를 명의를 넘겨가려면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있어요.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 유효합니다. 어차피 이리 갔다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바로 이리 넘어가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넘겨줬다면 유효하지만 안 넘겨주면 강제로 넘겨달라 할 수는 바로 넘겨달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4번. 37번 타당하지 않는 것. 주택 임차인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와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과 저당권은 동순이라고 했는데 저당권이 우선하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도 1일이에요. 건저당도. 그럼 건저당은 1일날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죠. 그래서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이거는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거의 다 같은 날 많이 돼요. 현실적으로는. 보통 이사하면 그날 전입신고하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죠. 대부분. 그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하루 이사가기 하루 전날 전입신고 해놔버려요. 인터넷으로 가능하더라고. 민원 24에서 그냥 전입신고 가능해요. 동사무소 안 가도. 전입신고. 민원 24. 그 지금 조합주택 아까 거기 있었는데 조합주택 하려면 이게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 가지는 것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딸, 저에 다 3명 분리해가지고 전부 하라니까 애들 잘하더라고. 민원 24에서 그냥 이사도 안 가고 누나 집으로 옮기니까 동사무소에서 바로 연락 오더라고. 그 주소 바뀐 거 그 조그마한 거 보내주더라고. 붙이라고. 주민등록증 뒤에다 붙이라고. 주소 바뀌었으면. 그것도 아마 바꿔가지고 했어요. 근데 한 집에 3명을 세대주로 만들라고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 절대 안. 그건 안 된대. 절대. 그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안 된다. 그 장관 그 공문 보내라 하니까 결국 안 보여주고 싸우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두 명까지는 해주더라고요. 한 집에 두 명까지는 세대주. 조그마한 그 코코만한 집에 무슨 세 명이 세대주가 돼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더라고. 난 산다. 빨리 해달라 해도 안 된다 해가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뭐 누나 집으로 옮기고 여기저기 다 옮겨가지고 했어요. 이게 집 사주고 이게 세 얻어주는 거는 몇 억짜리까지는 거의 뭐 10억 넘는 것만 세무조사인데요. 사실상 증여잖아요. 이게 자식한테 해주면. 근데 뭐 몇천만짜리 이런 걸 해줘도 조사도 안 해요. 돈은 제가 입금시켜도. 부동산 하다 보면 망해도 다른 일은 하기 힘들어요. 이거 한번 맞들이면 마약이거든요. 마약. 지금 마약 그 김무성 대표 사위도 15번 마약 먹었대. 그 들킨 것만 15번이면 실제 안 들키면 더 먹었을 수도 있겠죠. 코카인. 아, 못 끊는다고. 그건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끊기 쉽지 않아요. 그 이게 부동산 공부, 공인회사 공부도 이게 마약이에요. 이번에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절대 안 한다 해놓고 또 다른 학원에 가서 해. 그냥 이리 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제가 안 올 테니까 제가 안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와도 되잖아요. 오시라고 이게. 그게 마약이라서 안 돼. 막상 안 난다 하지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쳐요. 미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뭐 한 열 문제 떨어졌으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지. 한 5년 회복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해요. 폐인돼요. 더 이상 하면. 37번에 답 1번입니다.
2번 경매 개시 결정된 기가 경료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환가 대금의 2분의 1. 예,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이죠. 최우선 면제. 상가는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상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또 2분의 1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말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5분의 1 자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경매시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 전입신고는 동호수 똑바로 해놓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받죠. 대항력만 정확하게 갖췄다면. 왜냐하면 대항력은 공시기능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공시기능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신청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예, 채권의 물권화 경량은 있지만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신청권은 없고 전전세권은 없습니다. 나머지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전세권 설정 등기 한 것보다 확정일자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통 통상 설정하거든요. 그럼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는데 확정일자 받으면 토지 매각대금에서까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5번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를 승계한다. 이게 뭐냐면 이 5번이 왜 이런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유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주인이 돈 안 주면 등기 해놓고 이사 나갈 수 있잖아요.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다른 데 가서 세입 입주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안 내주니까 금융기관에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 면제 받을 채권을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승계해가지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7번에 1번이고요. 38번 이 책 참 좋네요. 이게 권리금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내는 거 보니까 제가 내드린 문제 오늘 권리금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해마다 매 회마다 내놓긴 했는데요. 권리금 답은 5번이죠. 소멸시효 3년이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 권리금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과밀역채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은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권리금,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세 가지만 적용돼요. 금액을 환산보증금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데 권리금이 적용 안 되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 적용 안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에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올해 신설된 게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말도 신설됐죠. 민법에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는 민법을 준용해서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겠죠. 38번의 답 5번입니다. 그 3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오늘 지금 프린트 나중에 받아볼 그 프린트에도 권리금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권리금도 꼭 오탈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8번에 5번이고요. 39번 경매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인데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가 있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소재, 삭제되는 권리가 건저당 무조건 삭제됩니다. 배당이 되는 것은 무조건 삭제돼요. 배당되는 건 저당권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유치권, 예고등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예고등기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있다면 인수되고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이건 인수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기준권리라 하고요.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고요. 그래서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는데 이 임차권이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받을 때까지 인수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요. 4번.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전혀 없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주택도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유치권도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39번에 답 4번이고요. 40번 매수 신청들이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임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은 날 같은 장소인 경우. 2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출석할 수 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 출석할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임원도 소속공개사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지만 경매실무교육은 안 받는다고요.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도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보정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신청대리를 못합니다. 모순이죠. 모순.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안 해도 된다. 즉 맞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고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고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돼요. 3번이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중개상물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두 명한테 내가 둘 다 1등 시켜줄게 이런 말 하면 그건 사기잖아. 사기. 그래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안 됩니다. 5번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사건카드에 절하여 3년 보존이라 했는데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다 5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사건카드 5년,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중개사무소 행정처분대장은 보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등록관청에 물어보니까 제 등록상 10년간 다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경력증명서 떼오라고 하면 실무교육 강사하려면 3년 이상 개업했던 경력증명서 떼오라고 그래요. 그 협회에 들어가니까 뗄 수 있더라고. 협회에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40번에 답 3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